한 훅을 넣고요. 네. 훅을 넣고 왼손을 이거 잡아요. 왼손 잡고 오른손이 들어가서 그립을 연결 이렇게. 연결하고 반대손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여기 계시면 돼요. 이렇게 나란히 되게 이렇게 잡으시고 왼쪽 무릎을 이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무릎을 이쪽으로 해서 꿇을 거예요. 저 꿇으면서 왼쪽으로 굴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굴러요. 이렇게. 한 바퀴 굴르고 나서 상대방 가슴이 하늘을 보면 왼쪽 다리, 왼쪽 다리를 배에다 얹고 배에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양손을 나한테 당기면서 팔꿈치를 몸에 붙여야 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 상대방 속도 마무리네. 자, 훅 하나 넣어주시고 겨드랑이 손 이렇게. 겨드랑이 손을 그립을 열어주고 오른손 연결. 왼손 반대 그립 이렇게 잡고 왼무릎을 어깨 방향으로 던지면서 왼쪽으로 구를 거예요. 그리고 구를 때 머리가 닿을 때 정수리 말고 이마 쪽으로 구르세요. 이마 쪽으로. 아니 머리가 닿으면 한방 누르고 훅 누면서 나한테 당기고 팔꿈치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자, 훅 넣고 그립 열고 그립 연결 연결하고 왼무릎을 이쪽으로 던져요. 돌려서 상대방 배꼽이 하늘 볼 때까지 구르는 거예요. 구르는데 상체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서 체중이 앞으로 쏠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깨 방향 구르게 돼요. 여기서 구르면 안 굴러가요. 이쪽으로 하면 이쪽 옆구리에서 하면 이렇게 굴러가요. 나 훅. 나 머리가 이 목 앞에 바로 잡고 있는 얼굴 귀 옆에 갖다 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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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수 말고 귀에 갖다 대고 팔꿈치를 당기면서 어깨가 뒤통수를 받쳐주면 돼요. 그럼 속과 단단하게 들어갈까요? 이거 한 번씩. 샥. 이거 목 타고 있는 이 반대쪽 다리를 어깨에다 올라 태울 거예요. 자, 이번엔 훅을 반대로 넣을 거예요. 왼발 훅을 넣고. 그립은 똑같이 왼손을 열고 오른손을 목 잡고 목 밑으로 가고 왼손은 겨드랑이 밑으로 가서 반대쪽 그립을 잡을 거예요. 자, 이번에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팔꿈치 있는데 여기로 찍으면서 굴러요. 이렇게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체중이 앞으로 쏠리게 해서 회전해요. 회전돼서 여기 가면 왼발을 위쪽에 있는 골반에 갖다 대요. 여기 이렇게 갖다 대고 오른발로 여기 골반 있죠? 이 골반을 밀어내면서 내가 여기서부터 무등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걸로 밀면서 무등까지 올라갔으면 오른발이 이 팔꿈치 바로 위에 있는 어깨 위에 올라타요. 이렇게. 이렇게. 이 다리가 여기로 올라와요. 올라오면 왼발로 오른발에 걸어. 이렇게. 걸고 양쪽 다리를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서 촉구를 마무리하세요. 넘어갈게요. 이빨 들어가고 그립은 이게 왼손으로 겨드랑이 밑에 오른손이 목그립 왼손은 놓고 반대쪽 가슴 쪽에 있는 그립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립이 똑같아요. 이렇게. 오른쪽 무릎은 오른쪽 팔꿈치 여기다 갖다 대면서 체중이 앞에 쏠리게 해서 이 어깨로 굴르게 만드세요. 굴러지면 왼발이 여기 골반으로 갈 거예요. 올라갈 때 보세요. 아래로 보내고 오른쪽 어깨 올라가고 왼발 꼬고 양쪽 다리를 쭉 밀어서 머리가 겨드랑이 잘 안 빠지게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립은 똑같아요.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약간 투처럼 쓰시면 돼요. 발을 딛지 말고 이렇게 디디면 못 가요. 이렇게 디디면 못 가. 무릎이 가야 돼요. 회전. 그 다음 골반 이걸 밀면서 왼발 바로 올라가요. 하나 둘 셋 쭉 밀어주면 됩니다. 이거 한 번씩 자 이번에 왼쪽 무릎으로 이쪽 팔을 잡을 거예요. 잡는데
무릎을 이렇게 밀고 다리가 여기 앞에 있으면 이게 여기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거에 이게 무릎을 꿇어줘요. 뒤로 당기면서 무릎 꿇어요. 뒤꿈치를 뒤로 당기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이렇게 나와. 책상다리처럼 이렇게 나와요. 책상다리처럼 나오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 다리를 쭉 뻗으면 팔이 이 오른발에서 떨어져요. 쭉 뻗으면 떨어질 거예요. 알 좀 떨어질 때 이걸로 여기 캐치 이렇게 캐치하고 트라이글 만들면 돼. 그럼 팔이 여기 잠겨요. 자 무릎 넣었죠. 이렇게 캐치가 되거나 이 상태에서 이 다리가 뒤로 빠지면서 이 무릎을 꿇어요. 이 뒤꿈치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럴 때 뒤로 갈 때 왼발이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책상 다리 해요. 이렇게 책상 다리. 책상 다리 해주고 이 다리를 끝까지 쳐주면서 이 왼발로 이 떨어지는 팔을 낚아채야 돼. 떨어질 때 캐치해야 돼. 이렇게. 캐치한 다음 이게 잠궈요. 이 오른발에 이렇게 잠궈죠.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잠궈주면 팔이 잠기게 돼요. 이렇게. 잠기고 난 다음 이 팔 있죠. 이게 지금 반대쪽에 있는 팔. 오른손은 들어가서 손목 잡고 왼손은 내 손목을 이렇게 잡아줘요. 기무라 그립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고 오른발을 이 상대방 손 짚고 있는 여기 앞에다가 오른발 짚어주면서 왼쪽 엉덩이 내고 앉을 거예요. 얘를 앉아줘요. 이렇게 앉으면 크로스픽스가 딱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오면 자, 오른발하고 왼발의 위치를 바꿔요. 다시 한 번 더 바꿔. 이렇게. 이렇게 되면 팔꿈치가 지금 나오게 돼요. 팔꿈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을 양식으로 바꿔요. 오른발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트라이앵글 그립을 반대로 잡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죠? 여기서 오른발 빼서 락을 확 풀고 오른발 뒤꿈치가 팔 오금으로 들어가요. 상대방 팔 오금으로 들어가서 밀면서 왼발 빼고 걸리면 바로 잠궈요. 잠그고 오른쪽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면서 배를 내밀면 스트레이트 한바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와 피니시 하시면 돼요. 마무리. 무릎을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캐치 되거나 또는 무릎 찌르면 팔이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인위대로 이렇게 캐치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이게 들어가면서 왼발이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 발 뒤로 차면서 왼발로 캐치해서 트라이앵글 그립 잡으려. 그래서 잠그면 돼요. 잠그고 난 다음 오른손은 반대쪽 손목 머리를 껴서 이렇게 머리 껴서 잡고 왼손은 상대방 내 팔하고 상대방 팔 사이로 들어가서 내 손목을 잡아요. 잡아주고 오른발을 머리 바로 앞에 있는 여기다 딛어요. 오른발 딛고 왼쪽 엉덩이 내면서 뒤로 앉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을 때 이렇게 앉으면 바로 그립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이분 팔꿈치가 이 오른쪽 다리에 골반으로 빠져요.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빠지면 이스케이드 돼요. 그래서 이 다리가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반대로 트라이앵글. 그 다음 오른쪽 무릎을 벌리는데 손목이 안 빠지게 오른쪽 무릎 벌리면서 배를 내밀면 스트레이트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한번 시작해요. 시작. 위치가 조금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이건 그냥 스트레이트 한번 해볼게요. 그 라인까지 한번. 자 이분이 뒤통수가 내 명치 라인이에요. 그럼 잘 돼. 명치 라인에 딱 있어요. 홀딩하고 이거 보세요. 이 다리가 자연스럽게 팔 오금으로 잘 들어가게. 그리고 이 잘 벗겨. 근데 이게 약간 얼굴 쪽으로. 얼굴 쪽에 있어, 지금. 내 쇄골 라인이 있어. 그러면 팔이 얇아. 빠져, 잠깐. 이렇게 빠지면 반대로 확 돌거나, 이렇게 돌거나, 그죠? 그래서 빠져. 또는 아랫배에 있어. 좀 더 아랫배. 아랫배에 가까워. 이렇게 아랫배에 가까우면 이 손, 내가 잡고 있는 손이 윗다리를 컨트롤 할 거야. 이 손이 내 다리에 가까워져. 그러면 돌아요. 엉덩이 살짝 빼고 엉덩이 빼고 돌아서 허 탈출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내가 이분이 여기 명치 라인 이 가슴 라인에 있으면은 괜찮다. 너무 위로 올라오면 손이 안 덮이고 너무 아래 있으면 이스케이 타이밍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되고 안 되고 차이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 팔이 짧다고 한 거는 너무 위에 있을 거예요. 얼굴 쪽에 있어서 팔이 짧은 느낌이 났을 거예요. 팔이 똑같은데. 이게 뭐냐 그 골격 있는 이게 관절이 있는 거는 꺾을 수 있어요. 애들한테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애들한테 되는데 그 위치 선정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차이. 네, 그것만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서 리버스. 자, 이번에 왼무릎 넣고 이 발로 이렇게 넣고 왼발로 캐치가 딱 됐어요. 이렇게 왼발 캐치 됐죠. 캐치 됐으면 이번에는 내가 상대방을 끌어들여요. 이렇게 이렇게 끌어들였더니 상대방이 뒤로 도망가. 저쪽으로 도망가. 이렇게 이쪽으로 도망가. 이렇게 내가 땡기려고 했더니 내가 앉으려고 했더니 크로스픽스 만들려고 했더니 상대가 도망간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왼손으로 손을 오른손 놔두고 왼손으로 삼두박근으로 머리 이렇게 밀어버려. 이렇게 이쪽 밀면서 이 손을 상대방 가랭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내 팔 찾고 있는 다리 허벅지 라인을 안쪽 허벅지를 끌어안으면 돼요. 밀어서 쑥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이 등 어깨가 땅에 닿고 롤 할 거예요. 롤. 여기서 롤 하면 여기서 꺾여요. 아니, 여기서부터 바로 꺾여. 이렇게 꺾여. 그래서 아프니까 구른다. 구를 때 튕겨지죠. 상대방 타면서 덜썩 앉아져. 덜썩 앉을 때 손으로 잇몸 이렇게 하면서 손 짚고 바로 짚고 엉덩이를 빼줘. 이렇게. 그래서 베이스를 잡아줘. 머리가 엉덩이보다 앞에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손 짚고 여기서 엉덩이가 지금 엉덩이가 내 머리보다 앞에 있죠. 이러면 못 일어나. 이 상대방이 다시 하면 내가 뒤로 더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손을 짚고 엉덩이 살짝 한번 빼주면 베이스가 잡혀져. 이렇게 베이스가 잡히기 시작해. 그래서 앞으로 기울어지고 이 발을 바깥으로 가고 이 팔을 꼬집고 있으면 돼요. 팔뚝을 이렇게 팔뚝 꼬집은 상태에서 왼손은 이 허벅지에서 몸통을 가리면 돼요. 겨드랑이 사이에 몸통이 있으면 돼요. 몸통이 머리가 껴도 되고 가슴이 껴도 되고 허리가 껴도 되고 또는 허벅지를 잡아야 돼요. 허벅지를 이렇게 잡고 계셔야 돼요. 상대방 몸통을 누를 수 있는 포지션이 되면 돼요. 이렇게. 이 왼손 포지션이. 그 다음 이발 짚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못 일어나요. 베이스가 없어. 세워주고 앞에가 있으면 베이스 없어요. 못 일어나. 이게 지금 잡고 있는 왼발보다 뒤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뒤에. 뒤에 있고 죽이지 말고 세운 상태에서 이 왼쪽 다리만 뒤통수로 보내면 돼요. 뒤통수로. 이 다리 잡은 상태에서 뒤통수 보내면 리버스로 꺾이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이 빠지더라도 사이드 컨트롤로 전환이 가능해요. 이거 되게 타이트해요. 이게 잘 될 것 같죠. 근데 딱 그립이 딱 이제 세팅이 딱 되면 되게 타이트하게 잘 돌아가는 테크닉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 집어넣을 때 보세요. 웅크리고 있잖아요. 이게 몸이 내가 훅을 못 넣게 이렇게 훅을 못 넣게 팔꿈치도 웅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뒷덜미를 잡아주고 앞으로 밀어줘요. 이렇게 그럼 열려요. 이렇게 팔 베이스 잡으면서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넣고 바깥으로 이렇게 빼면 팔꿈치가 나와요. 이렇게 나 캐치해서 발 똑같이 이렇게 캐치하면 돼요. 왼발로 이 팔을 캐치하면 돼요. 내가 있는 쪽 있죠? 왼쪽 옆구리를 누르고 있죠? 왼쪽 옆구리에 있는 발로 캐치하면 돼요. 캐치하고 나서 내 첫 번째처럼 크로스픽스 만들 거예요. 이렇게 땡기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바깥으로 도망가. 안 굴러가려고 오른손 놔두고 팔꿈치를 밀어줘요. 몸 전체로 팔로만 미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손을 넣고 어깨 등 대고 누워요. 그냥 정면 어깨를 하면 안 굴러가요. 이렇게 등이 말아줘야 돼. 이렇게 말아줘야 돼. 여기 말고 부르면 바로 여기서 꺾여요. 여기서 디펜스 하는 사람은 이 손을 배에다 넣을 거야. 그럼 안 꺾여요. 그래서 튕겨지면 굴러가요. 이렇게 또는 앞으로서 굴러가고 둘 중에 하나 하면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잇몸 켜면서 베이스 잡고 엉덩이 뒤로 쭉 빼주고 자 다리 뒤 이 다리보다 뒤로 이 손은 발로 빡 차면 풀릴 수 있죠. 그럼 막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막아주면 돼. 뭐 이 사람이 못 일어나게 잇몸을 키우지 못하게 이거 하고 잇몸 켜보세요. 그러면 풀려요. 이렇게 나 마주봐요. 돌아서 그럼 쑥 풀려요. 이렇게
그래서 인몰킹만 못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막아놓으면 못 일어나요. 그럼 이스케이비 안 돼. 그러면 이분만 뒤로 보내면 바로 리버스 오븐 플라타. 약간 기무라 같이 걸리는 거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거 했을 때 조심하세요. 기무라 같이 엄청 타이트하니까 엄청 아파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발 넣을 때 자 안 들어가면 이걸로 대각선을 눌러주면 이게 열려요. 베이스 잡느라고 안 굴러가려고. 무릎 넣고 당겨서 잡아주고 그립 잡고 매달리면 상대방이 도망갈 때 몸으로 밀면서 롤. 여기서 태반 한번 받아내고 다시 구르면 구를 때 바로 일어나야 돼. 그다음 이 베이스 잡고 몸 눌러주고 이 다리가 뒤로 갈 때 이거 열어주면 돼요. 이렇게 딱 세우고 이것만 딱 꼬집어서 뒤로 천천히 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시작.